꿈이었나? 병원? 정신이 드셨습니까? 누구시죠?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한국 컨터협회 감식과. 감식과에서 왜 저를... 제가 사흘이나 잠들어 있었다고요? 다른 분들은 모두 무사한가요? 모두 무사합니다만 송치열 헌터님은 한쪽 팔을 잃으셨고 이주희 헌터님은 트라우마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헌터 일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일이라지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건 극히 드문 일이죠. 신고를 받고서 찾았을 땐 이미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성진우 헌터님만 쓰러져 계셨을 뿐 신성이나 그럴 리가... 그래서 말입니다만 저희는 성진우 헌터님의 각성 후 각성을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마력 측정기입니다. 여기 마정석에 손을 얹기만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어떻죠? 저희가 실례를 한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뭐야, 좋다 말았네. 오빠, 일어난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만 좀 다치라고. 한 번만 더 다치면 오빠 헌터 일 못하게 할 거라고. 알겠어? 진아야, 혹시 너도 이게 보여? 뭐?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럼 게임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려면 어떻게... 갑자기 뭔 소린진 모르겠지만 일단 메시지 함을 열어야지? 메시지 함을 연다고? 어? 플레이어가 되신 것을 환영한다고? 암튼 이제 가볼게. 푹 쉬어 오빠. 아니 이게 다 뭐야. 이번 중에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뭔지는 일단 자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 농담이지. 좋았어. 요구 시간까지 생존? 이놈들의 공격을 피하라고? 젠장.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데? 그보다 여기서 살아나갈 수는 있는지. 살려줘. 할 수 있어. 페널티 퀘스트라고? 장난하나. 깨어나서부터 나흘째
몇 가지. 가장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게 허상이 아니란 것.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만 또렷이 보인다. 지금 나는 기이한 현상에 지배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쓸만한 게 좀 나오려나? 퀘스트를 완료할 때마다 나오는 랜덤 박스, 그 안에서 나온 인스턴스 던전의 입장 열쇠. 이제 이걸 알아볼 차례야.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이 제각성의 징조라면 도전해볼 가치는 있지. 지상 최악 병기가 제각성이라니 누가 들으면 비웃음감인걸. 도망치는 데엔 자신 있으니까 위험해지면 물불 가리지 말고 도망치자. 설마 입구가 막힌 거야? 완전히 다른 차원인가? 일반적인 던전과는 달라. 클리어할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구조라니. 짙은 악취. 이건 짐승형 마수인가? 늑대잖아? 빌어먹을! 이런 피라미조차 나보다 강하다니! 지지 않아! 오기 하지 마! 저리 피치 있지 않아!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다치면 안 돼! 기껏 다시 한번 얻게 된 목숨이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어! 레벨업을 하게 되면 스탯 포인트 5를 얻는구나. 진짜로 내가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보스를 처치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어. 2급 수준이라고 해도 보스까지 처치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어차피 한번 죽었던 목숨이잖아. 치열하게 싸우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최대한 치열하게. 확실히 깨달았어. 여기서 포기하면 개죽음이야. 지지 않아. 전처럼 무력하게 땅만 쳐다볼 순 없잖아. 강해질 수만 있다면 이런 개같은 룰이라도 따라주겠어. 포기하지마. 마지막 기회야.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지지 않아. 늑대 학살자라. 마음에 드는데? 생각보다 귀한 석을 쉽게 얻었어. 돌아갈까? 아니, 이렇게 강해질 기회가 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귀환 석을 쓰고 나면 이 던전은 사라지는 건가? 결국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건데, 혹시 그게 저 아래에 있는 녀석일까? 확실히 느껴져. 저 아래에 있는 괴물 녀석이. 아무리 내가 강해졌다고 해도 저 녀석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전진이냐 후퇴냐.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여기 정말 합정역 맞아? 저 녀석이 던전의 주인. 공격이 통하지 않는 비늘이야. 이 두꺼운 비늘을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하지? 포기하지 마!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강해져야 해. 강해지려고 여기까지 왔잖아. 기회는 바로 지금이야! 나 그래도 조금은 강해진 거겠지? 나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이마진입니다. 헌터분들에게 새로 만든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뭐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공격대원을 모집하거나 장비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구경해보실래요? 나와 함께하겠나? 제가 헌터님 핸드폰에도 설치해뒀으니까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버그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말씀해주세요. 아셨죠? 아참! 공식 헌터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위해서 닉네임을 사용하거든요. 헌터님이 사용하실 닉네임을 정해주시면 제가 등록해드릴게요. 내가 필요하다 들었네. 신속히 피난 부탁드립니다. 영대가 전혀 안 되잖아. 일주일이나 지났건만 아직 극복하지 못했나? 하기야 그렇겠지. 아니, 극복해야지. 이 상황에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더 위험할지도 몰라. 방금 전 싸웠던 보스에 비하면 한 수 아래야. 어쩌면 내 힘만으로. 복귀하지마! 헌터들의 눈에 띄어선 안 돼. 지금은 이 정도 돕는 것이 최선이야. 복귀하지 마!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나도 할 수 있어!
강해지는 게 느껴져. 좋았어! 놈의 방어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할 수 있어. 무식한 돌덩이를 꿰뚫을 강한 한 방이 필요해.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나도 할 수 있어! 성장하는 언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난... 거품 통해 되니 B급일 때보다 더 안심하군. 아니야! B급 헌터였던 네가 그 정도까지 성장한 것도 엄청난 행운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증명해봐. 왔어! 복귀 하지 마! 절대 이전과 같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전처럼 무력하게 땅만 쳐다보지 않을 거야! 마지막 기회! 더욱 강해질 거야! 내 판단에 모든 게 달렸어! 지금 마력 측정 중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새로운 게이트가 관측됐어요. 공격대 모집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게이트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지만 위험한 곳이죠. 헌터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겨뤄볼까? 몸 좀 풀어볼까? 마무리! 내주마! 정면 느려 틈으로 파고든다! 불타버려라! 도망칠 수 없어! 마무리! 틈으로 파고든다! 찢어져! 받아라! 괜찮은 정체였어.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쪽일세. 저기 놈들일세. 맛 좀 봐라. 훗. 시간은 우리 편. 함께하겐. 어머, 마침 잘 됐네. 안 그래도 당신을 찾고 있었거든. 난 헌터협회의 설인이라고 해. 하진 양은 만났지? 하진 양이 중요한 전달 사항을 놓쳤다고 해서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협회에서 도입한 제도 하나를 알려주려고. 활동지원금이라는 건데 등급에 따라서 협회에서 일정량의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봐. 무한히 적립되진 않으니까 자주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야.
전 언제라도 형님의 곁에 서겠습니다. 오빠는 아직 자려나? 야 성진아, 학교 가냐? 뭐야 오빠, 일어나 있었어? 일어난 지 한참 됐지. 조심해서 갔다 와라. 오빠, 운동했었어? 조금? 몸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헛소리 말고 잘 다녀와. 확실히 근육이 붙기는 했지. 협회에서 온 전화인가? 헌터 성진우입니다. 아이고, 인제 받는구먼. 진우 학생, 요즘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돼? 아직 이번 달 집세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좀 이따 넣어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월세를 어디서 구한다. 너, 이 공구는... 황동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성진우입니다. 전화로 말했듯이 전리품 배분에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머리수 채워준 값으로 현금 200만 원 줄게요. 괜찮은 조건이죠? 그럼 전 뭘 하면 됩니까? 따로 할 건 없고 짐이나 좀 맡아주세요. 그럼 계약서에 사인 부탁해요. 탱커와 딜러만 갖춘 공격대 구성이라니 엉망이네. 던전에서 생긴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들 같은 자투리 신세네요. 반가워요, 유진호라고 해요. 나이는 22, 등급은 D예요. 저도 공격대원이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녀석 뭐야, 재벌 2세라도 되냐? 이제 슬슬 들어가 봅시다. 출발하려나 봐요. 우리도 어서 따라가죠. 너무 어둡잖아. 교환아, 불 좀 켜봐. 형, 마수가 없는 던전도 있어요? 쉿. 없는 게 아니야. 아직 안 온 거지. 떼지어 움직이고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보면 달려드는 게 뭐지? 이 소리는 곤충형 마수입니다! 벌레라고? 뭐야? 왜 안 보여? 이! 다들 자리 잡고 준비해! 어그는 내가 잡는다! 형! 망칠 수 없어! 교환아! 11시 방향!
마법을 써! 갑니다! 에어! 받아라! 정리, 미리야. 시시한 상대로군. 마정석 전부 챙겨! 정확히 구동구난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술이 위에서 온다는 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이죠. 감이 예리하시네요. 일이 수월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잘 부탁할게요. 하지만 괜한 부분까지 감이 좋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동석 형! 이것 좀 봐요! 뭔데 호들갑이야?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랑 싸우기 전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보스인가? 아니면 이거 돈 냄새가 나는걸. 진우야,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지 이 불안감은? 재미있군. 몸 좀 써볼까? 불타버려라! 받아라! 놓치지 않아! 정말 미리야. 틈으로 바꿔준다! 도망칠 수 없어! 마무리! 틈으로 바꿔준다! 받아라! 시시한 상대로군. 던전의 넓이는 등급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경우에 따라선 며칠 동안 내부만 파악할 때도 수시간도 안 되어 보스방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던전은 미로처럼 얽혀있어 꽤 많은 시간을 이동하는 데 썼다.
도마뱀들을 조심해라. 불현듯 떠오른 경고. 어째서 이 말이 다만 확실한 건 안 좋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거다. 그거 참 묘하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사지 멀쩡한 마수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아까부터 시체나 다 죽어가는 녀석들 뿐이잖아. 그래도 보스는 있겠죠? 보스가 없는데 게이트가 열려있겠냐? 어쨌든 계속 가보는 수밖에는 없어. 정해볼까? 상승조각 내주마! 받아라! 시시한 상대로군. 풀어볼까? 형님, 이 앞에 정말로 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럴 거야. 영역 표시가 확실한 걸 보니 꽤 큰 녀석일지도 모르긴. 놓치지 않아!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전부고야 느리고. 받아라! 마무리! 도망칠 수 없어! 정리, 느려.
미리야. 찰나를 베어주지. 끝났군. 받아라! 틈을 파고든가! 잠깐, 교환아, 여기 비춰봐. 네? 맙소사, 보스방이다. 이건... 대박이다! 이게 다 얼마야? 저 녀석이 이 던전의 주인인가? 시시한 상대로군. 형, 아까 쓴 계약서 좀 줘봐요. 계약서는 왜? 아무래도 저 사람들 형 몫은 쏙 빼놓을 모양인 것 같아서요. 선배님들,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황동석 대장님, 이게 진우형 계약서인데요. 마정석 말고는 분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만화석은 10등분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공평하게 나눠야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처리할 것도 있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보스를 잡으면 게이트가 닫힙니다. 그러니 만화석부터 캐서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철진아, 장비는 챙겨왔냐? 아니요, 채굴 장비는 다 차에 두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이서 여기 좀 지켜주시겠어요? 저희는 가서 장비 좀 챙겨와야 할 것 같아요. 보스방에 저하고 진우 형만 있으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 잠들어 있으니 달리 자극만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괜찮을 겁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요하나, 보스방 입구 막아버려라. 입구가! 역시 저 녀석들. 도마뱀이다. 조교환이라고 했었나? 빛을 다루는 C급 마법사. 제법 그럴듯하게 막아놓았군. 마음만 먹으면 나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형, 제 뒤로 물러서세요. 제가 어떻게든. 수많은 눈, 흉측한 입, 길게 뻗은 다리. 차원이 다르게 강하다. 차원이 다르다고? 진호야, 가만히 있어. 저건 내 거다. 마무리!
후방을 지원할게요. 주식을 취해야겠어. 받아라! 지원할게요. 정리, 미리야. 틈으로 바꿔진. 틈으로 바꿔준다.